자, 알켄과 알카인에 대한 명명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새로운 차트에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작용된다는 명명을 어떻게 보시는가 관심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케인의 명명법은 마이크를 하는 것이 잘 들리겠죠. 자, 알케인의 명명법은 어미는 EN2로 끝난다. 알카니는 YN2로 끝난다. 아까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 EN2, YN2. 그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억하는 똑같아요. 탄소의 개수에 따른 거. 그죠? 그래서 규칙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포함된 가장 긴 사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포화탄소 단일결합에서는 이런 거 없이 다 단일결합이니까 가장 긴 사슬을 찾는데 얘는 이런 것을 포함한 긴 사슬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미사슬에 해당되는 EN이든 혹은 AN이 대신에 EN이든 YN이를 결합의 종류에 따라서 붙여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규칙 3에서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그런 탄소가 낮은 번호가 되도록, 가급적 낮은 번호가 되도록 번호를 붙여주는 거 맞죠? 그러고서 낮은 번호에 결합의 위치를 번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1993년 이전은 규칙에서는 번호를 화합물명 맨 앞에 붙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붙여. 1993년 이후에는 말 중간에 번호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붙였어요. 3핵센. 여기가 이중결합이 세 번째 있다. 3핵센. 이렇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93년 이후에 이거는 어떻게 붙였어요? 헥스 3N 이렇게 배웠어요. 탄소 6개에 세 번째 EN이가 있다. 헥스 3N. 좀 더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일부 어떤 데서는 아직도 옛날식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저도 아직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헷갈려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규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치환기 번호를 붙인다. 당연하게 번호 숫자가 낮은 번호가 되도록 붙이는 거 맞죠. 1, 2, 3, 4, 5 거꾸로 1, 2, 3, 4, 5 2번이 낮은 번호가 되도록 붙인 거예요. 얘가 치환체가 5번이라 4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2번이 치환체 같지만 얘가 3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메인 낮은 번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치환기가 낮은 번호가 될 수 있도록 붙여라. 이중결합을 먼저. 여기서도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메인 1번이에요. 그죠? 이미 어미사슬을 즉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도 1, 2, 3, 4, 5, 6, 다음에 7, 8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긴 사슬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포함한 가장 긴 사슬을 찾아라. 가장 긴 사슬을 찾아라. 하는 얘기고 규칙 5에서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접두사로 EN이 쓰는 거는 맞고 앞에다가 2개 있으면 다이, 3개 있으면 스트리, 여러 개 있으면 폴리. 이 폴리란 뜻은 여러분들이 폴리머에 나왔지만 마늘 따짜 다짜란 뜻이에요. 폴리엔이라고 붙입니다. 폴리엔 그러면 이중결합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이중결합이 하나 둘 셋 넷 전체적으로 뷰테인인데 1번과 3번 위치에 뷰타다이엔이에요. 뷰타다이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씁니다. 뷰트13다이엔. 옛날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13 뷰타다이엔. 지금은 뷰투 13 다이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새로운 명명법에는 이것도 1, 2, 3, 4, 5, 6, 7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번호가 3번, 4번과 6번에 다이 매칠이 있는 헵트 1, 3, 5, 1, 3, 5 트라이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삼중결합이니까 알카인이죠.
have to, to, in, to, to, for, die in. 다 아인이라고 발음한다. 다이아인. 그죠? have to, 이사, 다이아인. 이렇게 발음한다. 이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규칙이 치환기가 다를 경우에도 알파벳 순서가 낮은 것이 낮은 순서대로 오도록 지난번에 했었죠. 며칠보다는 H7이 먼저 왔었죠. 여기서도 1, 2, 3, 4, 5, 6, 7. 여기가 1번이네. 1, 2, 3, 4. 크로로가 먼저 오겠죠. 브로모가 먼저 오고 크로로가 며칠 오네. 5 브로모, 4 크로로, 3 며칠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예요. 번호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 순서대로 온다 하는 얘기를 알케인과 똑같이 적용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